인피니트는 좀 남자 춤이라서 어려울 텐데. 자, 인피니트 우리 오빠들 춤 보고 또 따라해봐요. 정말 춤을 할까? 뭐 하지? 어떤 걸로 할래? 자, 음악 주세요. 있어요. 가운데 있어요. 지금 질문 올게요. 자, 음악 주세요. 같이. 하리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아, 고맙습니다. 예쁘게 인사 감사합니다. 야, 아니 우리 항원이는 키도 작고 몸집도 작은데 왜 이렇게 춤을 잘 춰요? 재밌어서요. 춤이 재밌어요. 막 춤추는 게 막 이렇게 땀 흘려도 힘 하나도 안 들어요? 네. 그래요. 밥 먹는 것보다 춤추는 게 더 좋아요? 네. 우와. 잘했으니까 볼 한번 만져도 돼 이제. 응. 호동 MC. 아이씨 볼 한번 만져도 돼. 살아있네. 살아있죠. 하원이는 춤추면 힘들 텐데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 먹으면 힘이 나요. 맛있는 거 먹을 때마다 힘이 나요. 뭐 제일 잘 먹어요, 하연이? 개불하고 산낙지. 개불하고 산낙지? 개불하고 산낙지? 잠깐 타임. 개 강호동 씨 뭐라고요? 개불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네. 어떻게 생겼는데요? 길쭉하게 생겼어요. 네? 길쭉하게 생겼어요. 길쭉하게 생겼어요. 네. 산낙지는 꼬물꼬물해요. 꼬물꼬물해요. 네. 개불하고 산낙지 먹을 때 그렇게 맛이 있어요? 그리고 힘이 나요. 네. 아. 개불 얘기하면서 침을 꾸룩꾸룩 삼키고. 아니 지금 도 얘기하니까 아이가 눈도 되게 초롱초롱해졌고. 저 아, 먹고 싶은 거 봐. 사탕이 좋아요, 개불이 좋아요. 개불. 초콜릿이 좋아요. 아니면 산낙지가 좋아요. 산낙지. 대단한 친구입니다. 세상에 특이하다. 잠시만 가져보세요. 자 그럼 바로 확인해 보죠. 예. 야 정말? 어머니 네 살인데 하은이가 하나 밥 먹어. 진짜 개불아 산낙지를 좋아해요? 네 살이면 밥 먹는다고. 네 저희 신랑이 아빠가 해산물을 좋아해서 자주 접하거든요. 어머니 결례가 아니면 무대 위로 좀 올라와 주세요. 어머니께서 도와주세요. 엄마 야 엄마 무대 위로 올라온다. 엄마 빨리 와. 그래. 예. 이게 개불이고 하은이 먹기 좋게 이제 산낙지를 잘라놨는데요. 이제 한번 이거 먹고 싶어? 어머니 직접 이렇게 젓가락질을 합니까? 춤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먹는데. 어머. 아이고. 나봉. 나봉. 강호동 씨, 이거 보세요. 개불 들잖아요. 예. 하은이가 이거를 찍어서 여기 위에다 살짝 올려요. 자, 이거 찍어볼까? 이거 보세요. 이걸 꼭 묻혀야 된대. 이렇게 해서 예. 소스가 딱 맞아서 이렇게. 아, 먹을 줄 아네. 자, 우리 이제 방송 끝나고 또 먹자. 방송 끝나고. 아, 요거 믿어도. 예. 자, 잠시만요. 예,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꿈이 뭐예요? 춤추는 간호사. 춤추는 간호사? 춤추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야, 아까 그. 어우야. 왜 춤추는 훈련사? 내 아버지.